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마감하면서 저희가 오늘은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하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하루 종일 진행을 했고 그 영상이 따로 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가지고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에 내용들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우선은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개별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을 본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대신에 제한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는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슈를 좀 붙였던 곳이 바로 SK이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서비스업,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던 것이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강세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제 방산업종이 좀 살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조선업종이 또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업종별로 우리가 좀 접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서비스업,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이슈가 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일부 회귀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전일도 올랐고 전전일도 올랐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의약품이라든지 제약 섹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들은 현재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에 한 종목 이상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유한 양행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한번더 오를 올라주면서 우리가 유한양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알티오젠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많은 여타의 제약업체들이 있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더 재확인시켜 주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위고비 관련주라고 불렸던 뭐 유통 관련해서 블루엠텍이라든지 또는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리라글루타이드에 대한 물질로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키워드별로 접근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빠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좀더 제한적이지만 상승 랠리를 좀더 저는 펼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변수가 한 가지 있다면 11월 달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은 그런 우려감들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더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에 대한 주도주 패턴이 강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재료 매매가 그리고 일정에 의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더 이어낼 수 있는 양상들이 10월 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시장을 큰 그림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앞서서도 강조를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8월 달, 그리고 9월 달 추천 계속 제약바이오였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지금 시장에 조금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때, 좀더 강조를 해드렸던 기업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개별주들보다 그냥 큰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큰 종목군들,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수익을 한번 같이 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실적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조선업종이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엔진이나 뭐 세진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쪽 섹터도 보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좀더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종목군들이 제약업종과 함께 엮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유한양행이 현재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흐름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유한양행도 비만 치료제 이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제 SK바이오팜이 또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앞에서 돌파 신호가 꾸준하게 나왔던 기업이죠. 그만큼 여러 번 중복되는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강하게 오른다고 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본다, 이 파마리서치도, 나 여기 있어요를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고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유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젤도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죠? 휴젤도 다시 나 여기 있어요 신고가 한번 갔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건데 소송이 마무리가 된 최종 승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더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도 충분히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최근에 M&A 이슈가 있었던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상 추천드렸던 이제 오스테오닉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밀 카드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라이브 방송 오늘 했던 내용 그리고 지난주 업로드 했던 내용을 보신다면 충분히 종목군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지만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신고가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번씩 설명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쪽에서는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빨리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안에서도 결국 이제 AI 이슈가 붙어 있고 거기에 HBM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부진한 모습이지만 삼성전자와 거래하면서 수율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반도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주가를 강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HBM에 대한 수주가 필요하다. 결국 엔비디아발 퀄테스트 통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럼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오늘 대다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HBM 관련주도.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보면 바닥에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 이제 고점에 한번 맞고 빠지는 그림이지만 현재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정장비 관련해서 이제 KC텍이라든지 또는 YC 이런 기업들이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이제 HBM 이슈가 이제 조금 붙어 있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장 후반에 조금 삼성전자 밀리면서 함께 밀리는 모습들은 나타났었지만 바닥은 형성했다는 것들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바닥은 나왔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자 이런 기업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HBM용 PCB를 납품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AI 이슈와 HBM 이슈가 함께 섞여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ISC 같은 기업들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와 그리고 전자기기, AI 전자기기가 지금은 좀더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좀더 한번 강하게 푸시가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지금 대부분 다 도출되어 있는 게 삼성전자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긴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유독 2차전지가 하락폭이 좀 컸는데, 트럼프가 시장에서 노출되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사전투표는 좀더 앞선다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지금 2차전지가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차전지는 단기간에 상승폭을 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 업종을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로는 만들고 있지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쪽이 금융주입니다. 원래는 10월 달부터는 금융주들은 배당을 좀 준비를 할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배당 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면 금융주는 조금은 제외를 하되 대신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를 조금 가져가시면서 트레이딩을 함께 좀 붙여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고비가 오늘 출시가 되는데 위고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집 방송도 한번 준비를 하면서 이 위고비 관련된 물질 관련된 이슈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질 관련된 종목분들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면서 지금 이런 흐름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원료의약품, 비만치료제 이슈, 제약바이오 포트 하나씩은 가져가는 전략, 실적 개선주들도 한번 다시 보자. 그런 의미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때 했던 종목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오늘 공개 방송했던 이유가 특강이 있습니다. 바닥 검색기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색기 한번 받아서 설치를 함께 해보시고,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검색기니까, 저희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졸업생들과 함께 만든 검색기입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다른 여타의 검색기에 비해서 높고 성과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된 검색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성과 검증을 따로 틀어서 보여드렸던 검색기도 못 봤고 거기에 실제로 검증을 해보는 검색기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승률 높은 검색기 반드시 소유를 하셔서 시장이 또다시 한번더 하락하거나 바닥을 찍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시는 그런 검색기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이벤트 페이지는 이 방송 끝나고 밑에 저희가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오셔서 상세 내용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이브 이벤트 있습니다. 라이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함께 매매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